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능 날이었습니다. 네. 네, 바로 조금 전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참 다행인 게요. 평소보다 좀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속에서 수능 한파 없이 치러졌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던 우리 수험생분들, 결과를 떠나서 너무 모두 대단하고요. 또 함께 긴장하며 기다리셨을 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마 오늘 하루는 뭐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아직 입시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은 일정들도 잘 살펴서 좋은 결과,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생방송 제주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이 방송은요. 제주 MBC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제주 MBC를 통해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만나봐야겠죠. 이 길, 저 길, 요리조리 떠나는 자연국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이길은 시간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길은 자연국입니다. 오늘은 어떤 길로 요리조리 가보셨나요? 오늘은 제주의 방방곡곡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곳을 다녀왔거든요. 뷔페? 뷔페요? 뷔페는 아니고요. 네. 정말 이날 하루만 딱 문을 열고 딱 문을 닫는 정말 미스터리한 곳을 다녀왔거든요. 신기하네요.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곳. 딱 하루만 문을 열었다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식당. 바로 신기루 맛집입니다. 오. 제주의 자연을 듬뿍 담아 환상적인 레시피로 차려진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식탁에 차려진 밭 한 끼 하러 떠나보실까요? 감독님. 아, 오늘 굉장히 스페셜 음식을 주신다면서요. 굉장히 특별한 음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그냥 당근밭? 밭인데? 오늘 여기 왜 온 거예요 도대체? 아,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네. 그 얘기를 특별한 분이 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 특별한 분? 들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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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가.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구좌읍의 베테랑 당근 농부입니다. 그 농부들이 또 열심히 키워낸 이 귀한 당근으로 당근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당근뿐만이 아니고 뭐 브로콜리, 콜라비 뭐 이런저런 겨울에 나는 제주도 모든 작물을 갖고 그렇지. 셰프님들이 열심히 만들어. 셰프님들. 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맛있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거기 가거네. 한번 참여도 하고 먹어봅서. 거길 가라고? 삼촌이 알려준 대로 제주시 오등동에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이날은 멋지게 나비 넥타이도 하고 네.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저는 새신랑인 줄 알았어요. 네. 숲과 귤밭, 야자수로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오늘 하루만 반짝하고 문을 여는 신기루 맛집입니다. 맛있는 냄새도 저기서 막 나는데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하는 행사는 제주 밭한끼라고 하는 저희 캠페인 행사의 한 일환입니다. 밭한끼? 네, 제주 밭한끼입니다. 아, 이름부터가 그냥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밭한끼. 네, 예. 그 핵심은 밭에서 나는 밭작물 가지고 한 끼를 충분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주 밭한끼 캠페인의 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좋은 의미네요, 진짜. 이번 밭한끼 행사는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제주의 밭작물로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는 자리인데요. 제주의 신선한 식재료들로 세상에 없던 특별한 요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벌써 신선해. 지난해 로컬 빵집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도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제주 밭작물의 매력과 가능성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매년 해가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실제로 밭작물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구나.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본인 스스로 못 느끼셨던 거지 실제로는 좋아하고 있으셨던 걸 느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일회성 행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제주뿐 아니라 어떤 그 육지나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히 알릴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주 밭작물이 조연이 아닌 주연이랍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초 공모를 통해 12개의 로컬 맛집이 참여해서 24개의 신메뉴를 선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다정해 보이는 두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달도 하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두 분은 뭐 어떻게 어떤 관계? 네, 저희 어머니. 엄마와 아들. 야, 엄마와 아들이 만드는 우리 또 비트를 이용한 또 디저트. 아, 근데 좀 궁금한 건, 아, 비트 하면 좀 약간 좀 흥분한다고 맛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트를 굳이 이 디저트에 이용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 부모님이 직접 비트 농사 짓고 있어요. 아하. 그 농사 지은 비트로 제가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메뉴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어머니가 농사 지어서 믿을 수 있는 식재료, 비트이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디저트 젤리를 만들었다. 비트가 몸에 좋다는 거는 많은 분이 알고는 계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활용 방법을 모르시니까 맞아요, 또 맞아요. 농업인으로서 또 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제주에서 유일하게 제주 겨울 비트가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중화시키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을 해줘서 농사 짓는 데 큰 힘을 얻고 있고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담은 비트 젤리 소르베를 비롯해 달콤한 촉촉한 초코 비트 케이크와 제주 메밀로 만든 크런치 초콜릿, 제주 감자 베이스에 자색 양파로 포인트를 준 젤라또, 그리고 애월 밤호박과 구황작물이 가득 들어간 쫀득한 빵까지.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지난 4개월 동안 셰프들은 손신의 노력 끝에 이 요리들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다 사장님들이신 거잖아요. 네, 다 사장님. 참가하신 사장님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오늘 어떤 음식 준비해 주고 계신가요? 제주도에 제일 많이 나는 양파하고 당근을 이용해서 양파, 당근? 네, 저희가 키마 카레라고 해서 거의 수분이 없는 카레예요. 아, 모수분 네. 카레. 네, 네. 카레를 제주도에서 판매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사실 이 채소들인데요. 제주도의 화산 안반수에서 나는 이 채소들을 가지고서 뿌리 채소를 가지고 근본이 있는 카레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이 카레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비트 크림을 부어 먹는 키마 카레와 제주 밭작물을 듬뿍 얹은 샐러드, 메밀과 콜라비로 담근 시원한 물김치와 제주의 대표 밭작물인 감자를 넣은 지슬 스콘, 그리고 이 꽃 빙떡도 참 독특하죠? 와, 예뻐요. 예쁘네요. 제주 토종 자색 찰보리와 홍감자를 으깨 만든 아란치니와 제주 양아와 비트로 만든 파스타까지 요리 하나하나가 특별했습니다. 생각보다 만들어보니까 괜찮다. 맛이 얘가 주인공도 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각각 재료들의 특징을 찾아내는 데 되게 즐거움이 있었어요. 채소 하나하나에 대한 그 장점을 끄집어내는 그 재미. 네. 아, 이거는 단데 저거는 새콤하면서 달고 아우 저거는 그냥 아주 달콤하면서만 하고 고소하면서 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재미를 느끼셨다. 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란치니 메뉴를 만들어내셨다. 대단합니다. 이 모든 음식들을 맛볼 손님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초대된 백인의 시식단입니다. 오. 와, 선택받은 분들. 부럽다. 시식단들은 제주 밭작물로 만든 신메뉴를 맛보고 요리를 개발한 셰프들의 흥미로운 스토리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네요. 메뉴들이 코스처럼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시식단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올랐답니다. 이렇게 눈이 즐겁게 해주는 음식들을 그냥 먹을 순 없잖아요. 오늘의 인증사진 찍어주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 맛 좀 볼까요? 빙떡입니다. 그거 궁금했는데. 네, 맛있을까? 네. 독특하다. 오, 미친 단호박 정답입니다.
시식단들 모두 요리에 담긴 식재료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음미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제주하면 떠오르는 게 갈치나 뭐 흑돼지나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주에서 만드는 밭작물로 만든 요리를 먹으니까 더 제주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번 요리들 중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게 있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예쁜 분홍 파스타입니다. 양아와 비트가 들어가서 독특한 맛을 내는 파스타였는데요. 양아 향이 쫙 납니다. 근데 그 양아에 굉장히 그 강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렬하지 않고 끝에만 살짝 그 목 넘김에서만 딱 살짝 나는 그런 맛이 나요. 그리고 비주얼처럼 이게 비트의 그런 흙맛이라 될지 그런 맛은 나지 않아. 정말 맛있는 크림 파스타예요. 요리들을 맛본 후엔 시식평도 남겼는데요. 늘 먹어왔던 제주의 농산물들이 얼마나 다양한 매력이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제주 밭작물로 만드는 이런 캠페인이나 뭐 신기루 맛집 같은 경우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를 저희도 충분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제주의 밭작물로 만드는 푸드 페스티벌의 형태로 좀 이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밭작물로 관련된 이 콘텐츠가 제주의 아주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아서 제주 밭작물의 가치가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밭작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주의 신선한 밭작물을 이용해 한식, 양식,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즐겼던 제주 밭 한 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멋지게 차려입고서 마치 네. 가드닝 파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 그 백인의 시식단 저 왜 몰랐을까요? 신청할 걸. 네, 신청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못하고. 몰랐어요. 네. 갔으면 진짜 시식평 잘 쓸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날 이 신기루 맛집이 이날 딱 하루만 문을 열고 이날 하루 그날 문을 닫는 그래서 신기루 맛집인데요. 네. 다행히 이렇게 제주 밭 한 끼 프로젝트를 통해서 메뉴가 개발이 되는데 이 신메뉴들은 11월 안에 다양한 이 로컬 맛집과 제주의 곳곳에서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즐거운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제주의 다양한 현장 소식을 전하는 현장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민경 리포터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민경 네, 리포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은 그동안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그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어떤 팀들을 만나고 왔을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소녀소녀예요. 아, 제가 요즘 빠진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지구를 생각하는 1분입니다. 아, 유익하죠. 피디님, 우리 지구를 살리려면 뭔가 준비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물이요? 네, 우선은 텀블러랑 그리고 손수건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아요. 왜 피디님, 일회용품 노, 다회용품 예스 모르세요? 우와, 우리 리포터님이 환경에 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럼요.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단체들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만나러 가보실래요? 네, 가보시죠. 제가 찾은 이곳은 대흘리에 있는 한 텃밭인데요. 이분들이 바로 오늘 저에게 환경에 대해 한 수 알려주실 안녕하세요.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지구를 위해서 뭔가 실험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혹시 여기가 그곳이 맞나요? 아, 네,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네,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위한 지구 실험실. 네, 별학과 농부들의 네, 대의 별밭입니다. 잘 오셨어요.
오, 저 농사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생태농업을 펼치고 있는 벼락간 농부들을 소개합니다. 아. 무경운, 무농약, 무비료를 외치며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벼락간 농부들인데요. 이들이 바다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먹을 수 없는 데다가 수시로 몰려와 바다의 골칫덩이로 떠오른 구멍 갈파래가 이곳에서는 친환경 최초 매트로 활용된답니다. 마침 제가 갔던 날이 쪽파를 심는 날이었더라고요. 이 정도로 심으시면 돼요? 이 정도로? 네. 오, 도와주시나요? 네. 엄지손가락으로 구멍을 이렇게 내서 뿌리가 아래로 가게. 처음 이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한... 한 6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었던 씨인데 이거는 제주 이제 토종 쪽파 씨앗이고 이거는 작년에 중국에서 들여온 건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심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식물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깻잎? 독특한 향으로 맛을 더해주는 깻잎입니다. 깻잎도 따고 고추도 따고 밭에 있는 채소들을 따기 시작하는데요. 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비빔면 클럽이 오픈됐습니다. 오, 맛있겠다. 생태 농업으로 키워진 농작물들의 진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아, 이날은 제가 왔다고 아주 특별한 채소도 팍팍 넣어주셨다고 해요. 와, 양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오이입니다. 진짜 이거는 안 따고 싶은데 네. 오셔가지고 따는 거예요. 네, 진짜로. 저 오이 하나도 얼마나 소중해요. 네, 정말 귀한 대접 받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이를 한번 따볼 텐데요. 생태 농업으로 재배한 이 오이 한번 따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하나만 지금 났다고 해요. 유일무이한 오이 한번 진짜?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먹는 것뿐 아니라 직접 딸 수 있는 기회도 저에게 양보해 주셨어요. 생태농업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농업을 말하는데요. 농약이나 비료가 아닌 천적과 미생물 등을 이용해 자연과 공존하며 더 건강한 환경 속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랍니다. 이렇게 벼락간 농부들은 직접 밭을 일구고 비빔면 클럽을 여는 등 이런 활동을 통해 생태농업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각자 가져온 밥과 반찬, 그리고 참기름을 살짝 더해 만든 비빔밥까지. 정말 제대로 얻어먹고 왔습니다. 운영이 역시 가서 먹방하고 생태 농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또 있으실까요? 뭐 지금 최저시급 뭐 9천 얼마라고 했을 때 내가 2시간 일해서 19,000원을 벌어가지고 수박을 한 통 19,000원 사 먹었어요. 너무 쉽잖아요. 수박을 사 먹는 행위가. 근데 제가 이번에 수박을 키워봤어요. 직접. 네. 생태농업, 뭐 유기농, 뭐 관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물을 한번 키워봤을 때 거의 한 50일 가까이가 걸렸어요. 수박 하나를 키우는데. 그 과정을 직접 느껴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으로만 가치를 판단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농작물을 수확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 생태농업의 가치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한 게 계절에 나는 제철 채소를 가지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른 것도 물론 들어가고 그리고 제주도에 저희와 같은 농법은 아니지만 각자만의 방법으로 자연과 더불어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농산물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또 다른 팀을 찾아온 이곳. 일단 제일 먼저 저를 반기는 건 마대자루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니 가득 쌓여있는 현수막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팀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는 프리다이빙을 통해서 바닷속에 있는 침적 쓰레기를 줍는 작업, 그리고 해안에 밀려온 쓰레기를 줍는 작업,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자원순환 뭐 캠페인이라고 해서 오늘처럼 마대를 이용해서 뭐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든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활동을 그린다이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린다이버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버려지는 메가마대를 재사용해 가방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또 만들기 전엔 몰랐는데 마대 자루 자체가 살짝 코팅이 돼 있어서 방수 기능까지 가능하더라고요. 마대의 일부분을 잘라 사용하다 보니 같은 재료라도 또 무늬는 제각기 달랐는데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가방이 완성됐습니다. 와, 특별한 가방이네요. 오랜만에 이런 만들기 해봤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는 텀블러 넣고 다니는 그게 따로 있어가지고 원래는 텀블러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극인 갈 때 장갑이나 칼 같은 거 그런 거 바닷물 닿고 네. 그런 거를 가방에 넣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 묶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넣고 다녀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앞으로 뭐 계획이나 네.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사실 이제 7년 차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쓰레기가 이제 없으면 참 좋겠지만 네. 쓰레기가 자꾸 늘고 있어가지고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쓰레기를 바다에서 건져내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목표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사실 쓰레기 줍기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쓰레기가 줄어야 저희가 줍는 양도 적어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일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제주 임팩트 챌린지의 마지막 팀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이 팀이 찾아간 곳은 제주시 원도심에 자리 잡은 한 카페였습니다. 얼핏 보면 카페를 찾아온 손님처럼 보이지만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분. 제주 임팩트 챌린지에서 소개하는 마지막 팀, 로컬 렉타의 박경미 씨입니다. 원도심의 매력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SNS, 쇼폼 등 콘텐츠 제작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로컬렉타 경민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로컬렉타를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이름에 로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지 우리 지역과 굉장히 연관이 깊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활동 하시는 팀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로컬렉타는 로컬이랑 콜렉타의 합성어로 로컬에 있는 좀 다양한 이야기들과 사람들을 콜렉팅하는 그런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굉장히 이제 기여가 되고 계신데 혹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팀을 결성하게 된 건가요? 저희가 다 로컬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청년들이 지역에서 좀 더 재미있고 알차고 행복한 일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지역에 있는 매력적인 거를 좀 수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에 있다고 아무 곳이나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로컬렉터 멤버들이 가봤던 원도심 가게들 중에서 재방문 의사가 있는 곳들을 선정해 콘텐츠로 제작한다고 해요. 손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공간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저렇게 규례차들이 다양하게 히스토리로 되어 있는 저 전시 공간이 사실 이 공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 테이블에 앉아서 사장님이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요즘은 SNS를 활용한 홍보가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컬렉터에서는 상인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는데요. 이름하여 원도심 인사이트 나잇. 비슷한 고민을 가진 원도심 내 사장님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공유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재 SNS로 활발히 소통 중인 메토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아, 다들 너무나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네, 제가 그 매장은 아니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릴스를 좀 활성화시키고 싶은 그런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정도 좀 침체기를 겪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럼 고민 해결은 좀 되신 것 같나요? 아, 네. 많은 부분 고민 해결됐고요. 이제 제가 상품이냐 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답을 얻었고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오신 건가요? 아, 예. 저도 이 가게를 이제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하던 중에 노컬렉터에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어서 모처럼 참여해보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즉 서로 이제 자영업자 특히 각 개인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해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 내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의 네. 어떤 플랫폼으로서는 굉장히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만 해도 뭐 이번 프로그램에 뭐 거의 뭐 100%의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제주를 꿈꾸게 합니다. 제주의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제주 임팩트 챌린지를 응원합니다. 이번에 만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조화로운 제주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3주 동안 또 다양한 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네. 다 기억하시나요? 아, 당연하죠. 네. 첫째 주에는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끼와 그리고 2345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주 문화를 지키는 해사기 탐라와 또 돌비나 예술학교 소개해주셨죠. 소개해드린 팀들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환경이나 지역 공동체 그리고 사회 서비스, 문화 등 정말 제주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제주를 사랑하는 방식,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주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좀 감동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작은 실천, 작은 팀들이 있어서 또 제주를 더 살기 좋게 바꿀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우리 다양한 팀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또 모이고 모여서 제주가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또 살기 좋은 그런 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오늘도 훈훈한 소식 전해주신 오민경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구를 생각하는 1분이었습니다. 이 헌이불 순환경제 시범사업이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제주에서 시행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새로운 이불 장만하시면서 안 쓰는 헌이불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가게에 가면요. 리사이클링을 해서 새로운 이불로 탄생한다고 하니까요. 모두 함께 동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제주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이 6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번 한 주 제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1949년 4.3의 광풍이 제주에 불어닥쳤었던 당시에 행방불명됐던 희생자의 유해가 70여 년이 넘은 긴 시간이 흐른 끝에서야 이제 바다 건너 광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261구의 무연고 유해와 제주 4.3 유족의 DNA를 대조한 결과 유해 한 구가 일치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인데요. 4.3 유족과 DNA가 일치한 유해는 양성홍 제주 4.3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장의 조부인 고 양천종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정말 오랜 시간에 걸려서 나온 거여서 아마 유가족분들에게는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고 양천종 씨의 행적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요? 네, 고인께서는 1949년 55세의 나이로 광주교도소에 끌려가서 옥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삼 당시에 이제 집이 불에 타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피신 생활을 하던 중에 체포됐고 광주형무소에서 수감됐다는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고인은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뒤늦게나마 고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해가 5.18 민주화운동 행방불명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 4.3 유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행방불명인을 찾기 위해 4.3 유족들이 참여했던 체혈 사업이 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족의 DNA가 없었다면 확인조차 불가능했을 테죠. 아직 DNA가 일치된 것으로 확인된 유해는 항구이지만 서삼 당시에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수감자 수는 7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후 추가 발굴의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족들이 DNA 채혈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네. 이제 이 채혈 사업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유족들에게도 굉장히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고인을 찾은 유족 들께서는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보이셨습니다. 고인의 손자인 양성홍 씨는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본인 소유의 큰 밭을 팔아가면서까지 이제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양성홍 씨는 이제 어머니께서 생전에 할아버지 시신을 찾지 못해 늘 한스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찾게 돼 기쁘면서도 슬픈 마음이라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찾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희생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유해를 고향으로 모셔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12월 16일 4.3 유족회 주관 제례를 거쳐서 제주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뤄진 귀환인데요. 그래도 지금이나마 유족분들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제주도의 내년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예산안 심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숫자가 좀 많은 내용이어서 흥미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7조 5,783억 원 규모입니다.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5.1%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그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투자했다, 예산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주로? 네, 새해 예산안은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이 5대 중점 분야는 경제활력, 그리고 복지안전망, 제주가치, 녹색성장, 행복한 삶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분야입니다. 기능별 예산으로 분류를 하면요. 사회복지 예산이 1조 7,8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환경 분야가 1조 495억 원, 일반행정 8,07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685억 원, 교통물류에 6,028억 원이 순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주요 분야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해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가능 재원도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신규 사업도 발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는 이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 2,2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뭐 쉽게 말해 이제 추가로 빚을 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역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차원에서 좀 과감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쭉 다뤄지게 됩니다. 도의회에서 이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 것인지 또는 놓치고 있는 예산은 없었는지 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도의회의 점검 과정을 거치겠지만 정말 제주도가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 앞서 전해드렸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이슈인데요.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연결하는 국제 항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내년에 9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를 두고 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중국선사의 7,500톤급 화물선이 오가는 항로를 개설해서 이제 제주 용암수나 화장품과 같은 제품을 수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후에는 이제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제주에서 받아서 육지 지역으로 이제 역배송하는 방안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페트병의 원료인 페트레진을 선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렇군요. 근데 국제 항로가 활성화되면 우리 제주에는 너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겠죠. 이 제주항에 컨테이너를 옮겨 싣는 시설이 아직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일반 화물선과 달리 하버크레인이라는 이제 대규모 전용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들이는 설치비나 또 운영비의 일부를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고요. 또 검사 장비와 인력 투입 비용도 제주도가 맡아야 합니다. 그 비용이 이제 내년도에 투입되는 예산만 91억 5천만 원에 이르다 보니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려가 나온 것인데요.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중국 신규 항로가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화물선에 실익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왜 한 해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냐라는 추궁도 이어졌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제주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제주도는 이제 화물을 유치한 만큼 손실을 보전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비용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예산안이 이제 도의회에서 손질될지 여부는 보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단순히 비용이 아니고 투자로 뭐 봐야 하는 시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또 도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지 뭐 그걸 모색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박성호 기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만나보는 주말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역사를 헤집고 온 제주 삼촌들의 서사가 새겨진 작품부터 제주의 들녘에 서 있는 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까지 주말엔 시작합니다. 원도심의 갤러리에선 박진희 작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스러드는 작품 제목이 궁금한데요. 이윽고 스러드는 그런 번지고 베이고 스며드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자 그리고 이윽고에서 오는 그 강곡함 그런 염원 이런 걸 좀 담고자 하는 주제였습니다. 어머니 하면 마음 안에 물기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와 온갖 고난의 시절을 이겨온 제주 삼촌들의 삶을 오버랩 시킵니다. 어머니들의 짙은 주름은 금속 위 바느질로 켜켜이 새겨집니다. 고향 가서 엄마를 보고 오면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손을 씻는 습관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작업은 그런 깊이 파인 주름 속에 그 삶의 시간들이 그냥 애잔하고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아니고 젊은 날의 노동의 시간 또 돌봄의 시간 그런 삶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깊은 주름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주제로 작업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주에 이주해 10여 년 가까이 살며 함께해온 마을 삼촌들. 4.3과 온갖 지난한 개인의 삶을 걸어온 삼촌들의 시간을 헤아려 봅니다. 이 작업은 사례 노래인데요. 당신의 주름이 우리의 심줄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한 문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의 삶이 그 굴곡지고 되게 사람 시민 사라졌다던 그 말씀들 안에서도 당신들의 이 골진 삶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노래가 되고 우리에게는 또 삶의 북극성 같은 길을 내어주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들을 저도 함께 시간을 쫓아가면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주름진 생애들이 눈물로 번지고 스며들어 서로를 보듬고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눈물의 염도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화날 때 눈물의 염도가 다르고 분노할 때 눈물의 염도가 다르고 기쁠 때 눈물의 염도가 다르고 생각해보니 제주 여성들의 삶의 모든 감정들이 바닷물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닷물을 빌어오게 되었죠. 금속과 바느질이라는 조금은 낯선 조화가 빚어낸 이야기가 단단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수년째 제주의 들판에서 제주 마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온 김수호 작가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7년, 8년 본격적으로 이 말들과 태어난 장면 찍은 거는 2019년이니까 만 5년 동안 담은 기록입니다. 한의원 진료를 마치면 카메라를 들고 제주의 들녘을 누볐습니다. 사계절을 배경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아프고 쓰러져가는 제주마의 모습을 특유의 서정으로 담아냈습니다. 별과 달이 뜨는 시간에도 함께한 말들은 깊은 울림을 주었죠.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헌신적으로 키우는 어미마들의 그 모습이 제 어린 시절 저희를 힘겹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키우셨던 강인한 제 어머니들을 보는 것 같아서 척박한 제주 땅에서 강인하게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들의 어머니들의 삶을 담은 겁니다. 작가는 제주다운 풍광에는 제주마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주마들은 기본적으로 엄마 말들은 저 절대 눕지 않아요. 아기들은 뛰어놀다가 저녁 되면은 잠들면 어미 말은 자기 아기를 망아지를 지키면서 딱 서서 자요. 바람 속에 소리가 들려요. 그 시름 소리가 잉잉 해서 왜 그런가 해서 어둠 속에 사진은 이게 진하게 찍혔지만 실은 어둠이죠. 깜깜한 어둠 속에 쭉 따라 소리 들어가 봤더니 이 말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저 어미 말이 여기 있지? 그 새끼 어디 있지? 그러니까 소리가 옆에 보니까 소리 들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가까이 가서 카메라 놓고 장로제 찍어 보니까 얘가 옆에서 시름 소리에서 그냥 꼼짝 않고 죽은 것처럼 가다알픈 시름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작가님이 사진 찍은 거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니까 아 말들이 이렇게 새끼들을 귀하게 낳고 키우고 하는구나 제주도 말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가지고 오늘 좀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말들이 다시 보이네요. 저도 말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저는 제주도에 주로 이 풍경, 풍광을 많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좀 작가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주 속에 있는 좀 동물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이렇게 둘러봤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제주의 자연과 제주마에게 가 닿아서 담은 사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생의 순정한 제주마의 모습을 보다 보면 어느덧 본래 순수한 제주에 가닿게 되는데요. 겨울의 문턱, 제주마가 전하는 무해한 삶에 스며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제주 마사진이 참 저는 감동적이었는데 네. 어미말이 그 죽어가는 새끼말 옆을 지키고 있는 게 뭉클했어요. 저는 그 박진희 작가의 개인전도 굉장히 좀 눈에 떴는데 정말 단단하고 묵직하지만 뭔가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의 소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요. 그 바닷가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또 많은 관심을 끌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는요. 제주시청 일원에서 걸으면서 뭐 일회용품이나 쓰레기를 줍는 이색 플로깅 행사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네. 있으신 분들 한번 참여해보세요. 네. 그 제목이 제1회 네. 컵죽깅 올림픽이라고 그래요. 아, 네. 제목 잘 지었네요. 그렇죠. 제주시청 번화가에서 쓰레기를 또 줍고 네. 또 수거된 양에 따라서 이 행사에 참여한 매장에 커피 드립백을 또 상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네. 가족 또 친구분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생방송 제주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